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인담바구스 김.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소강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우리 물건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좋은데 하면은 온갖 좋은 말로 제품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일 끝에 하는 말, 근데 그 물건이 어디 있는데, 아 우리나라 코리아에 있어, 아니면 저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되면은 비즈니스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 북가시 반타르그방 빼떼 까랑마스 웅굴 인도네시아 워크숍 현장입니다. 현장에 이 세 개의 소강로 제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환경을 쭉 보면서 느낀 거 가장 큰 문제 바로 운영비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소강로를 공짜로 정부에서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을 마구 버리다 보니까 그 폐기물들이 독극물이랑 오염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소강로는 의료 폐기물, 그리고 B3, 지정 폐기물, 독극물 등을 깨끗하게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강로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환경 문제, 특히 대형 소강로는 예산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형 소강로는 투자 유치를 받든지 국가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일반 소강로 지정 폐기물, 특수 폐기물들은 이런 소형 소강로를 인해서 깨끗하게 오염 없이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시간당 200km 조정 판넬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한 400리터 경유 탱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존 소강로는 이 경유를 계속 써야 됩니다. 얼마나 큰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동 걸 때만 경유를 사용하고, 그리고 안에 온도가 1000도의 고압이 유지가 되면서 더 이상 경유를 쓰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아주 필요한 시스템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당 200km, 10시간 하면 2톤, 20시간 하면 하루에 4톤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00km까지도 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8톤, 거의 10톤 분량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슈퍼 소강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파이프 보이죠? 이 파이프가 아까 말씀드린 회오리 바람, 강력한 바람으로 안에 마이너스 음압을 만들어서 나쁜 공기가,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고 안에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그런 기술 되겠습니다. 자, 빼떼 까랑마스 웅굴, 이번에 신수도 공사를 훌륭하게 마치신 그런 회사죠. 오늘 사장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조금 해주시죠. 저희들도 가슴 졸이면서 설계 도면을 받았고 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주 훌륭한 설계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어제 이틀 3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고 용량은 기존 스펙을 오버하고 있고 품질들은 에미션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장 필요한 그런 소강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보다 더 큰 용량도 가능하시다고요? 예, 여기에 이것까지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이후에 500kg, 1000kg 그러면은 톤으로 따지면은 10톤 per day, 20톤 per day도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톤, 20톤짜리도 안에서 열을 지속시켜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스킴으로 지금 이 소각기의 특징이라면은 그 솔라르가 디젤 오일이 쓰레기를 태우는 게 아니고 내부의 공기 흐름으로서 쓰레기를 완성 연소를 시키는 같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지정 폐기물, 그리고 일반 폐기물까지 완벽하게 소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일반 쓰레기도 이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많은 아마 연료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아주 필요한 운영 및 정비의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그런 소각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네시아 환경청에서 배출 규제가 아주 까다로운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게 돼 있을까요? 그 배출 규제는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출 규제에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각로 되겠습니다. 자, 배때 까이무에서 만든 우리 소각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소각로에 평생을 바치신 권용범 대표님. 소각로를 거의 50년 동안 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에도 직접 소각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50년간의 축적된 기술로 공해 없이 그리고 연료 소모 없이 깨끗하게 폐기물들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인도네시아 좋은 기회가 돼서 KMU하고 200에서 300km, 또 100에서 200km, 또 50에서 100km 정도 세 타입을 설계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시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도네시아의 환경 사업에 있어서 소각이 참 중요하고 소각과 더불어서 에미션 가스를, 배출 가스를 청정 가스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모든 관심이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출 가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차 스타트로 이제 제네럴 베이스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그렇게 설계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으로 이렇게 점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KMU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네. 지금 소각로 운영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연료 소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것이 첫 번에 스타트할 때만 점화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량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이상에는 연료를 쓰지 않습니다. 자체 폐기물 열만 가지고도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뭐 하는 단계입니까? 이제 오늘은 일단 시운전을 하는데 먼저 폐기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불을 붙여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나가, 점화 바나와 2차 바나가 있는데, 1차 점화 바나는 가동하지 않고 2차 바나만 가동하면서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시서부터 불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 안에 불길이 소용돌이 치는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일반 소각로와 달리 저희가 설계한 소각로는 이거는 이제 허리케인 소각로로서 이렇게 불이 돌게, 또 불이 돌면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에 가까운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안에 온도가 1000도에 육박하는데도 별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안에 회오리 바람이 마이너스 압력으로 땡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전에서 개인 중요한 거는 가스가 나오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판넬 안에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유지하도록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원리로 가스가 나오지 않고 또 노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는 노즐이 1차 소각로, 2차 소각로에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텀에 있는 노즐은 이렇게 회전하도록 그 바람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이 불꽃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좌측에는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옵니다. 또 우측은 옆에서 불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 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환경 문제에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소각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 소각이 중요한데, 완전 소각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소각로 안에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공기와 폐기물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됐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을 잘 적응하면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생활 폐기물, 병원 폐기물 이런 것들을 완전 소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강력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계속 가보시죠. 자, 이게 시간당 200km 아닙니까? 200km면은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투여합니까? 아, 요거는 이제 200km 같은 경우는 1시간에 6번. 아, 1시간에 6번. 예, 1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예. 33km에서 50km 정도를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6번 넣어주면 1시간에 200에서 300km 정도 소각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소각하고 남은 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아침에 재를 확인했는데 어제 600km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 타고 남은 재가 3% 정도밖에 없어요. 오, 바투메시가 거의 3%밖에 안 남습니다. 기다려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소각을 하는군요. 네네, 거의 완전 소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인도네시아에 아주 필요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보시죠. 네. 자, 이건 시간당 50킬로짜리 10시간 하면은 5톤 정도를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소형 소각로입니다. 이 소형 소각로는 워터 자켓 직접 순행식을 해야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고열을 발생시키면은 물로 식혀줘야 됩니다. 저쪽에 있는 중대형 소각로는 그래도 자체 공냉식으로도 충분히 식힐 수가 있지만은 이 소형은 워터 자켓을 입혀서 이 워터 자켓 안에서 깨끗하게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작은 마을이나 외지 우리 섬들의 지정 폐기물, 독극물, 슬러지, 해수를 처리하고 남은 검은 덩어리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온갖 토사물들 다 여기서 깨끗하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킬로짜리. 자, 여기는 시간당 100킬로짜리,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시간당 200킬로. 하지만 지금 직접 운영을 해보니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당 500킬로, 또 시간당 1000킬로, 그래서 하루 10톤, 20톤짜리까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10톤, 20톤이 된다면은 폐기물을 매뉴얼로 넣지 않고 자동으로 크레인으로 넣든지 아니면 기계로 부어 넣든지, 그리고 폐기물 단계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안에 내하 벽돌을 넣어서 그 안에 소각로 내 열이 오래도록 축적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만 한다면 하루 10톤, 20톤짜리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대단합니다. MISI, Machine Incinerator Sampa Infectious, 감염을 방지하는 소각로, 이름 좋습니다. 이 카탈로그에 등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기관은 이 카탈로그에 의해서 e-purchasing 구매를 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국가개발기획청, 바프나스, 재무부, 그리고 폐기물 사업자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모여서 진지하게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문화, 의료 소각로, B3 지정 폐기물 소각로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안에는 마이너스 압력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안쪽에 보시면은 수백 개의 노즐이 공기를 막 쏴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가고 깨끗하게 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을 엮어 있어도 안에는 1200도나 되는 고열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독극물, 기름 모두 탑니다. 못은 안 타고 나오네요. 자, 소각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거의 뭐 못 빼고는 전부 다 탔습니다. 3% 미만. 그리고 국제 수준에 달하는 배출 측정입니다. 아빠 나투스트라자 이니 스리부안 이부안 자디 디 아타스 이또 아다 그 아마랑 깔로 아다 물르닥 스갈로 맞죠? 디 아타스 아다 스프링 자디 사투잠 디가 은암 깔리 가야 보기니 아소 아소 매뉴얼 답이 깔로 수플톤 하루 수밖에 컨베이어 배 야바야 브루시 온도가 빨라게 해플루마다 컴패티 떨어봐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재무부, 환경청, 예산과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와서 인도네시아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내며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이렇게 실제로 있어야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연소된 소각로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둘 다 운영하고 있지만은 연기가 나고 있지 않죠. 그냥 아지랑이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각로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의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청은 점점 규제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름 때우는 소각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까에무 인시너레이터 MISI 소각로는 국제 기준의 배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 바구스 김,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